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입니다. 엊그저께 모종을 막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사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심어보려고 하는데 모종은 이거 배추는 한 5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텃밭 농부이시거나 밭이 작으신 분들은 저는 요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요렇게 심으면 더 비좁잖아요. 그래서 약간 올려서 요렇게 지그재그로 되게 요래 심으면 좀 최소한의 간격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간격을 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먼저 일단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도 오고 내일도 비가 온대요. 그래서 물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뿌리 내리기에 최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몸살도 거의 없이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하니, 모종들이 몸살 안 하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심냐면 딱 요만큼. 지금 여기 뿌리 있죠? 뿌리 보이는 요만큼. 요 위에까지 심으시면 안 돼요. 요만큼. 딱 요만큼만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은 살포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낮에 햇볕이 강할 때는 아주 여기 비닐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흙을 싹 덮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배추 모종 거의 몸살하지 않고 잘 뿌리 내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실게요. 모종 삽으로 이쪽으로 한번 찌르고 이쪽으로 한번 찔러서 구멍을 내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종을 살짝 올려주시고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묻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온다니까 뿌리는 몸살하지 않고 잘클 겁니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 최소한 부딪히는 게 땅은 작게 이렇게 심을 수가 있겠죠. 배추 모종 심기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